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금과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수가 용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운에서 신유술, 그러니까 금과 수를 맞이할 때 운의 흐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금과 수가 필요한 사람, 용신 사람이 대운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금과 수로 흘러갈 때, 이 사람들의 과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업을 하는 게 어떠냐, 창업을. 창업을 했을 때 괜찮느냐? 운이 이렇게 잘 흘러가니까 창업을 했을 때큰 돈을 버느냐? 아니면 놀고 먹느냐? 놀고 먹고 좀 편하게 세상을 사는가?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필요하거나 용신 사람은 사주 원국에 화와 토가 많겠죠. 화와 토가 많으니까 금수가 당연히 사주 원국에 너무 조열하니까 금과 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토 중에서도 진술충미가 있는데 진과 축은 습한 거니까 이것은 괜찮고 술과 미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술미. 화기가 많거나 술과 미가 많이 있는 사람들. 제가 사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묘다. 태어난 달이 병오달이다. 병오달이다. 정미생이다. 태어난 시는 무신시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무신시. 자, 근데 정화를 가지고 있어요. 온통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토도기운. 이것도 건토고, 화기운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화토기운 자체가. 이렇게 화와 토가 많으니까 이 사주에서는 당연히 금과 수를 용신으로 잡겠죠. 신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신 속에는 또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자, 이게 만약에 여명사주다면, 병, 정미 이렇게 가겠죠. 정미, 대운의 흐름이 무신, 기우, 경술, 신해,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렇게 가겠죠. 해자축으로 간다는 거,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사주에서 금과 수의 기운 자체로 용신에서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생각으로 사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창업을 했을 때 어떠냐? 그냥 팔자가 이런 사주는 용신이 들어오니까 신유술 해자축에서는 놀고 먹느냐? 특히 신은 금의 기운이고 신유술은 해자축은 수의 기운이겠죠. 이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주에서 금과 수가 필요한 사람이 대운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 때,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어떠냐? 놀고 먹고 편하게 가느냐? 이걸 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서에서는 창업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서에서는. 왜 그러냐? 절기의 휴다 이 말이죠. 얘는 가을과 겨울로 가니까 특히 해자축으로 들어가면 겨울이라는 거죠. 절기가 휴식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다. 그러니까 뭔가 창업을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서 씻고 한다면
뭔가 창업을 하고 일군다면 한 겨울에 농작물을 심어서 소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참으로 힘들다. 두 배, 세 배, 네 배 노력과 수고를 해도 잘 자라지를 않는다. 고세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냐? 이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았죠. 고세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더란 거예요. 창업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으로 힘들어 하더라. 고통받고 잘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드물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때는 놀고 먹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금수 용신인데 신유술 해자 축으로 가니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놀고 먹냐. 일단 부동산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기람을 얻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계속 임대를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편안하게 먹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속이라도 받더라. 상속. 상속을 받아서라도 편하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 남편은, 남편이 이렇게 가면 아내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대신 남편은 놀고 먹어요. 아내가 많이 버니까. 여자라면 남편이 이 대운에 들으면 남편이 어떻든 히트를 칩니다.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놀고 먹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사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감정해 본 결과, 금수가 용신 사람, 중요한 사람들, 사주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유술 해자축 갈 때, 특히 해자축 겨울로 들어가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직장 다니다가도 관둡니다. 여기서부터 관두지만 특히 여기서 좀 버틴 사람들은 해자축 대운이 들어오면, 해대운이나 이 딱 자대운이 들어오면 절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려고 한다. 남녀 똑같다. 이렇게 보겠죠.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들어오면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대운에서 좋은 운을 맞이하니까 놀고 먹는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사주 상담을, 사주 분석할 때 생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창업을, 그래도 우리는 창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1년 12달이 있습니다. 1년 12달. 1년 12달에서 인월과 호랑이 달과 인월과 진월 양력으로 2월달, 2월 4일에서 3월 4일 정도, 4월 6일에서 5월 6일 사이에 이때 문서를 잡아라. 이때 창업을 하고 나머지 달에는 창업하지 말아라. 특히 이때는 왜 그러냐. 만물이 소생한다. 솟구치고 나오는 시기니까 인월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고, 진월에 하는 건 괜찮고, 미월, 미월은 생략이다. 그 이유도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봄에 하는데 그 중에서 인월과 진월, 양력으로 2월달과 4월달에 창업을 하고 문서를 사인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개운법 방법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8년간 상담하면서 나온 노하우를 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 검증해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한 결과 알려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생각외로 금수가 용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운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 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 팁 하나. 장명에서 이름을 지을 때 금수용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에 나무목에 유무를 봐라. 나무목이 들어가 있냐? 유무 나무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있으면 이름의 성명에 이름에 나무목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 이게 없을 때는 목이 없을 때는 이름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창업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담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름에서도 도와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필요한 사람, 화와 토가 많아가지고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이 사주가 토, 화, 토가 많이 있어서 신유술 해자 축으로 가면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사주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금과 수가 필요한 사람들, 대운에서 신유술 해자 축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느냐 아느냐. 되도록이면 창업을 안 합니다. 놀고 먹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안 해야지만 한다면 1월과 7월에 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